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모바일 뱅크 쉽고 빠르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고 빠른 만큼 부실 위험도 크다 이런 주장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풍을 일으켰던 카카오뱅크의 비상금 대출도 손쉽게 빨리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 돈들 잘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가계부채 증가시키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을 텐데요.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와 금융 이슈들 들어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참 어려운 말입니다. 둥지 내몰림 이렇게 번역도 되고 있는데요. 상권이 발달하는데 원주민의 삶과 또 주거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젠 서울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의류 매장뿐이다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인사들도 단골이었던 45년 역사의 신촌 공시책방마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재산권과 투자 이익도 보호하면서 문화와 삶도 공존하는 방법 없을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수요일 경제수사대 시간에는 불법금융예방법 사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소액 간편 대출이 은행권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뉴스도 그렇고요. 사실 쇼핑까지 모바일 안에 수렴됐는데 금융도 마찬가지겠죠. 소액이 급한 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신용등급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카카오뱅크 역시 소액 대출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런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대출은 대출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 또 부실화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점들 걱정이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 금융 이슈들 엮여 있는데요. 건국대 금융IT학부 오정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금융 쪽에 많은 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특히 뭐 카카오뱅크 매기 효과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상품들이 소액 간편 대출, 이른바 모바일 대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인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많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일단은 뭐 대출 받으려면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그 번거로운 서류 같은 게 필요 없고요. 네. 간편하게 또 인증 절차도 없이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과거에는 뭐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금리도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금리도 싸고 간편하고 또 적은 금액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뭐 편리함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부업이나 일수 이런 것들로부터는 좀 벗어난 느낌도 있지만 누구나 다 대출 상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1에서 8등급도 가능하고 뭐 신용카드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고 이렇던데 이런 기준들은 괜찮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8등급, 종래 은행 같은 데서 은행에 대출 받으려면 4등급 정도까지였거든요. 근데 8등급까지도 이제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자격이 되면은 누구든지 대체로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소액 대출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때문에 아주 인기를 모으고 있는. 금리도 뭐 대충 한 3.5%에서 한 5% 사이니까 금리도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어려워서 만약 저축은행으로 간다 그러면 20% 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 대출 받아서 한 15% 되는 건데 한 3.5에서 5%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이게 사실 대출 한도가 크지 않아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도 사실 등급별 금리 차는 크다고 하거든요. 좀 우량 고객만 뭐랄까요? 유치하려는 전략이 있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등급별 금리나 여러 가지 한도 같은 것들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괜찮은 상황인가요? 아, 네. 등급별 금리 차이는 좀 있어요. 한 3.5%에부터 한 15%까지 등급이 아주 낮으면은 금리를 좀 많이 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략들 나오고 있고 뭐 은행들은 지금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뭐 이용하지 못했던 답답한 부분들도 해소됐다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2000년대 초반 사실 뭐 유명 대기업
신용카드도 그렇고 지금 신용카드 남발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 소액 대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문제 지적들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근데 한 뭐 지금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한 100만 원 정도씩 빌려가고 있어요. 네네. 카뱅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한 그거 70억 정도 대출됐으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데 네.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네. 대출 심사를 적정하게만 하고 있다면은 예컨대 뭐 본래 은행 대출이 한 4등급인데 5, 6, 7등, 7, 8등급에 또 대출을 해 주니까 본래 이분들은 이제 카드 대출이나 아니면 저축은행으로 가서 금리를 높게 부담해야 되든 되던 그런 분들인데 네. 그래서 은행에서 심사만 적정하게 하고 있다면 이분들도 낮은 금리를 쓰면서 소위 중금리 대출이라고 그러죠. 네네. 쓰면서 되는데 만약 심사가 적절치 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얼굴을 전혀 보지 않아도 뭐 기본적인 신분 확인, 뭐 여러 가지 금융거래 확인만 되면 대출할 수 있다. 신용불량 문제 사실 카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분 확인만 되면은 뭐 금방금방 길거리에서도 발행해 줬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들 네, 양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에서 한 두 달 전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금융회사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네네. 이제 한 사람 대출을 신청받으면은 10만 개의 데이터를 쓴다고 그래요. 아.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활력하는 업종까지 다 분석을 해서 네. 금리 수준과 대출 여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네. 농어촌 대출이나 영세기업을 포함했을 경우도 부실 비율이 2.4%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를 제가 알아봤더니 대충 데이터가 뭐 20, 30개에서 한 50개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빅데이터도 아니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대로 빅데이터를 정부에서 개방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지금 여러 금융의 부실 문제가 크게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인터넷 은행을 비롯해서 이런 모바일 거래 돌풍 부실의 단초가 된다고 하면 문제일 텐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뭐 1금융권 이제 보통 은행이라든가 좀 금액이 많은 대출 뭐랄까 우리나라도 좀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부실 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조회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가 우리는 개방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국은 제가 가보니까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물론이고 정부의 근데 뭐 세금 데이터나 경찰 데이터 뭐 모든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10만 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니까 뭐 거의 상당히 정확한 신용 분석이 되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 따라서 개인 정보 데이터 잘 못 쓰고 정부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는 개방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용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과 비교를 지금 해주셨는데요. 이만큼 좀 부실 위험,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고 돈이 필요한 분들이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별개 문제로 위험에 대한 관리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정부도 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필수적인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실을 줄일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도 10만 개, 제가 홍콩에서 알아봤더니 한 8만 개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데이터는 지금 빅데이터로 볼 수가 없는 수준이니까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심사 분석을 하니까 정부에서 데이터를 좀 개방을 하고 정부 개인정보 보호도 좀 개정을 해서 네. 제대로 된 심사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한 5등급부터 8등급 사이에 있는 그런 분들이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되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실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또 가계부채 대책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물샐 틈 없이 좀 문턱도 높이고 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필요하신 분들, 당장 돈을 써야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액대출, 신용대출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막아버리면 더 안 좋은 곳으로 풍선효과 나타나고 문제 생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대부업체로 가면 한 25% 금리가 되고요. 대부업체도 못 받고 이제 사채로 가게 되면은 금리가 100% 넘어서기 때문에 네네. 도저히 한번 그런 데 발을 들여놓으면은 사채업에 발을 들여놓으면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무조건 막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빅데이터를 좀 더 개방해서 네네. 심사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 어려운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지한 5등급, 6등급 정도가 약 1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네.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헤어날 수 없는 덫으로 가지 않도록 이 회복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경제 인구들이 머물 수 있도록 좀 데이터도 쓰고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좀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변화도 정책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거시경제까지도 잘 분석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향 또 실행 방법 잘 가고 있나요? 지금 가계부채 대책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뭐 부동산만 옥죄고 하면은 될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가계부채의 약 60% 정도는 부동산 구입을 한 40%밖에 안 되고 60% 정도가 생활이 어려워서 하는 생계형 자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을 하기 위한 사업 자금. 예. 그 다음에 전월세 자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포용금융이라고 그러죠. 포용적 금융이 네.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해서 지금 인터넷은행이라든지 호시중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로 이분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게 네.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황 수준에 맞게끔 좀 데이터라든지 기준 혹은 정책 방향을 좀 조정해야 된다. 무조건 다 올가매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국대 금융 IT학부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100만 원을 대출하든 혹은 뭐 1억 원을 대출하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고 좀 세심하게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관련된 인터뷰 앞에서 보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작은 돈, 작은 금액을 빌리는 거지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앞서 인터뷰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액대출. 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을 대출이라고 하는데 소액대출은 말 그대로 금액이 적은 걸 의미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 카드들한테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오정근 교수 인터뷰에서는 중국 사례를 들면서 다양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위험과 위기를 미리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또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보증하는 정책금리로 돌리는 방안 여러 가지 제안들을 얘기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소액대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아쉽기 때문에 그 돈만 좀 급하게 해결하고 또 갚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무분별하게 대출할 경우에는 쓰임새와 무관하게 또 다른 빚 또 다른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액대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바일 뱅킹의 대부분이 모바일 뱅크의 대부분이 소액대출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 좀 바꿨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5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부동산 관련 소식들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매 제한, 이거 좀 확대되거나 강화된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오늘 국토교통부가 8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11월부터 부산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사실 지금은 민간택지 지역에 대해서 수도권에서만 6개월 이상 전매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도 과열주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했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제 입주 시까지인데요. 네. 이건 이제 최대 3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40개 청약 조정 지역에는 포함이 됐지만 아직은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시 뭐 해운대구나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 진구, 기장군 이렇게 7곳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이제 1년 6개월 혹은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부산 지역 민간택지 전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건데요. 네. 또 여기에다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과열 지역이나 위축 지역을 선정하고 그에 맞게 청약 규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된 곳에 대해서는 위축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예, 찬물 더운 물이 아니라 좀 번갈아가며 들어가는 느낌도 드는데 파리 대책에서 나온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 개편 오늘부터 시행되죠? 네, 그동안에는 수도권 1순위 자격 기준이 이제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차례였는데요. 네.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차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지방 관계없이, 과열지구나 이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되고, 납입횟수는 24일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가 됩니다. 이제 조건이 강화된 건데요. 네. 특히 과열지구는 지금 뭐 서울 25개 구, 그리고 뭐 과천시, 세종시, 성남구의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이렇게 해서 29곳이고요. 청약 조정 지역은 서울 전역 그리고 세종시 뭐 그리고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뭐 이렇게 한 총 40곳 정도 됩니다. 네. 앞으로 이 새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무주택 기간을 반영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이 늘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청약 가점제로 우선 공급되는 주택수의 비율이 기존에는 75%였는데 이게 100%로 늘어나고요.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확대가 됩니다. 그만큼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또 예비 당첨자도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이전에는 예비 당첨자를 선정할 때 추첨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1순위 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앞순번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가점대로 당첨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재당첨되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 자, 아파트를 둘러싸고 많은 제도가 바뀝니다. 분양 물량은 어떻습니까?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이제 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다음 달 10월이죠.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61개 단지 54,58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 10월 분양 물량하고 비교해보면 뭐 28% 이상 줄어든 건긴 한데요. 올 들어서 월별로 보면 최대 물량입니다. 뭐 건설사들이 사실 9월에 예정되어 있던 분양 물량 대거 이제 10월로 늦췄기 때문인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좀 시장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본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약 시스템 개편된 것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다 이제 10월 초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석 좀 끝나고 분양하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네. 분양 물량 뭐 어디 좀 이슈인가 봤더니 이제 강동구 고덕 주공 3단지 재건축해서 지은 고덕 아르테온 한 3천여 가구 중에서 1,4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이고요. 근데 올해 나오는 강남 4구 분양 물량 중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약자들이 좀 몰리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파구 거여동에서 재개발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성파 파크 센트럴 여기도 뭐 378가구 정도 10월 중에 일반 분양되고요. 중랑구 면목동에도 차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되고 또 서울 영등포 유타운 꿈의 그린도 다음 달 중에 분양됩니다. 예. 자, 도시바 인수전 저희도 인터뷰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곳 이런 좀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SK 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 컨소시엄으로 결정됐나요? 네, 그동안 뭐 오락가락 많이 했었죠. 일본 도시바가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를 한미일 연합에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한미일 연합은 미국 베인 캐피탈이 주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서 이슈가 됐었고, 이 밖에도 뭐 일본 산업혁신기구, 그리고 또 애플, 델, 시게이트, 킹스턴 테크놀로지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한미일 연합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오늘 이사회에서 최종 매각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론을 내었다라는 네. 이제 일본 말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한미일 연합이 지난 6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웨스턴 디지털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제 소송까지 가졌습니다. 네. 이 웨스턴 디지털은 도시바와 뭐 반도체 공장을 합작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 계약을 근거로 이제 독점 교섭권을 주장하면서 좀 어그러졌던 건데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제 미일 연합으로 넘어가나 했는데 이제 도시바의 주요 고객인 애플이 웨스턴 디지털의 인수 만약에 웨스턴 디지털을 넘기면 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상황이 좀 반전됐습니다. 이 한미 연합에 애플이 또 참여하게 하면서 약간 캐스팅 보트를 쥐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도시바 메모리가 한미 연합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도시바 메모리는 세계 2위의 낸드 플래시 생산 업체였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1위고 SK하이닉스가 5위였는데 도시바 메모리가 한미 연합에 인수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예, 지금 앞으로 4차 산업에 뭐 아주 필요한 물품이어서 이 분야 성장 전망이 크다고 하는데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율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체감하기도 좀 그랬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왔나요? 네, 오늘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국제무역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4%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7.3%였습니다. 뭐 1년 생존율도 그렇지만 이제 5년 생존율을 보면 독일이 39.1% 그리고 프랑스가 44.3% 뭐 영국이 41.1% 뭐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곳들은 4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건데요. 전체 활동 기업 중에 신생 기업의 비율을 나타내는 신생률은 우리나라가 14.6%인데 이게 유럽 연합 5개국 평균이 9.6%거든요. 이것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멸률을 보면 14%인데 이거는 이제 EU 5개국의 평균 8%보다 이것도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유럽과 상당히 빈번하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결국 이제 창업 많이 하는데 살아남는 기업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대 신생 기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전체 일자리의 약 80%를 창출한다고 하거든요. 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제 신생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생존율 세 글자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군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도시바 메모리 인수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한미 연합에 들어가면서 과연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서 이 도시바의 기술이라든가 뭐 생산력 이런 거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네. 지금 사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올랐던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 시점에서 뭐 지금 삼성전자 뭐 1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좀 한 단계 점프해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R&D 투자까지 좀 매력적인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저희도 관련 뉴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예, 젠트리피케이션. 생생경제에서도 종종 다룬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도 어렵고 잘 안 와닿으시죠. 그럼 둥지 내몰림이라고 하면 어떠십니까? 예, 무언가 쫓겨나고 이런 상황 좀 그려지시죠. 단지 임차 상인 혹은 임차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해 쫓겨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도시가 특정 기업 혹은 브랜드 위주의 상업업종으로 단순화되어 버리는 그런 문화 현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생활, 문화, 경제 그리고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주거 기능이 떨어진 특정 상업 위주의 도시, 거리 여러분들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촌 로터리 동교동 3거리 방향 공시책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뭐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단골 헌책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점도 지금 역시 또 내몰릴 위기에 놓여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시책방의 단골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사실 공식 책방 좋아해서 종종 가거든요. 그 책방 네. 들렀다가 그 옆에 좋아하는 음식점도 있어서 가고 이렇게 코스로 움직이는데 없어진다 얘기만 들었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역시 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된 좀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공식 책방은 우선 소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신촌 명물로 통하는 헌책방이고요. 그 이른바 1세대 헌책방입니다. 총 네. 45년, 신촌에서만 20년 넘게 장사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잘 알려진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변호사 시절에 단골 사무셨던 가게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식 책방이 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건 이미 작년 말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네. 네. 작년에 건물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임대차 계약 갱신 한 달 전에 기습적으로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네, 정확히는 월세를 3배로 내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한 달 전에 기습적으로 퇴거 통보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그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은요. 그 건물주가 꼼짝없이 그 새로운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다시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군요. 네. 네, 이게 2015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바뀐 건데요. 네네. 이때 그 개정안의 별명이 권리금 약탈방지법이었습니다. 네네. 네, 건물주들이 임차 상인들의 권리금을 하도 약탈해서 도입된 내용인데요. 네네. 문제는요, 이거를 또 부수는 방법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계약 만기일에 임박해서 퇴거 통보를 해버리면요. 네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네, 그걸 노리고 한 달 전에 기습적으로 퇴거 통보를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당연히 공식 책방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무려, 네, 미래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니까는요. 맞습니다. 좀 안심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대책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처음에는 행정적인 도움을 좀 요청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미래문화유산팀에서는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뭐 그냥 뒷짐을 쳤죠. 예. 네. 그러다가 근래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천명을 하셨죠. 네네. 그 서울시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 네. 참. 그래서 결국에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 이거였습니다. 예. 만약에 임대료 상승을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면, 네네. 그 인상분을 민간 기업 후원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네. 그런데 결국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관련해서 조정에 응하지 않았고요. 네네. 네, 내일은 공시 책방이 과연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 네. 아니면 쫓겨나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예, 사실 뭐 유명 가수들의 어떤 이런 임대 임차 문제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소식들일 텐데 뭐 정호승 시인 유명한 시인이죠. 이 공시 책방의 전 사장이셨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공지석 사장 말을 정한 게 헌책방까지 살아남을 책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 도시나 지역 경제 공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게 없거든요. 저도 오래된 동네를 가보면 뭐 낯선 것들만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공간이 소멸하는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걸 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네네. 분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때문에 그 저희들이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이 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오랜만에 애인이랑 첫 데이트했던 동네에 놀러 가는 경우요. 네. 네. 그럼 거기 가면 그때 당시에 갔었던 음식점, 호프집, 슈퍼 이런 게 다 없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화장품 가게, 커피숍, 편의점, 뭐 우리 동네에도 다 있는 게 거기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경험을 한 날은 참 기분이 멜랑콜리하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면은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꼭 그 해당 임차인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네.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네. 그 우리들 추억의 장소를 파괴해버리잖아요. 네네. 네, 얼마 영업하지도 않은 가게도 우리들 그 추억 속에 있는데요. 공시책방은 40년을 넘게 영업한 가게란 말입니다. 네. 대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추억에 녹아 있겠습니까, 거기에. 네. 참, 이렇게 지금 사실은 문화, 추억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경제풀에서 웬 추억 얘기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속 이렇게 사라지고 바뀌고 하는데 이런 현상 심해지는 건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렵게들 느끼시는데요.
젠트리션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 네. 건물주들이 자기들 재산을 더 늘리려고 임차인들을 내쫓는 거죠. 네. 네, 조금 천박한 설명이긴 한데요, 이게. 네. 근데 이게 현장의 진실입니다. 돈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요, 문화, 지식, 추억, 역사 뭐 이런 것들은요, 네네. 다 돈 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예. 근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재산 불려서 나는 돈이 최고인데 왜들 그러냐라고 항변하면 사실 그것도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신자유주의적 사조인데요. 좀 이런 이상한 사조가 있어요. 임차인을 네. 임대인에 비해서 좀 하찮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네,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 네. 네,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요. 네네. 어디 감히 임차인이 이런 마음들이 다들 드시는 네,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셔요. 아니, 억울하면 너도 건물주 되던가.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수 리쌍이 건물을 샀죠. 네네. 가수 리쌍도 예전엔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였잖아요. 네네. 그 분들이 건물주에 의해서 쫓겨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 그 분들이 네. 그걸 겪었으면서도요, 역으로 자신들의 건물에선 임차 상인들을 다 내쫓았죠. 예.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리쌍 사태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기서 더 진짜 문제는요. 네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행태를 다 긍정한다는 겁니다. 아. 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억울하면 너도 건물주가 되던가. 네. 돈이 최고야. 네. 합법인데 뭐 어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우리 주위에 그 만연해 있는 이런 분위기가요. 네네.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어떤 연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아유, 정말 역시 억울하면 집사야지 이러고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씀 중요하신 것 같고요. 정말 조물주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손 놓고 있었고 그냥 안타까워만 했는데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구봉기 소장님이 만든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응 매뉴얼.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그 임대인들이 임차 상인들을 내쫓을 때요. 저기 막 우주에서 외계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쫓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쫓는데 그게 바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임차 상인들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내용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요. 네네.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먹고 네. 살고 뭐 임차인분들 그렇잖아요. 뭐 세내고 막 바쁘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세부적인 내용 못 봤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시죠. 사례 같은 경우는요. 가령 이건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그 제가 만들었다고 했는데 저 혼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희 팀이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출판사 유음, 그다음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 이렇게 셋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요. 네네. 디자인 스튜디오 둘셋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그 임대인의 갑질을 경험한 피해 당사자이기도 해요. 네. 그분 사례를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네. 그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네,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이 오는 거죠.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네. 계약서를 다시 쓰자. 네. 근데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서 계약서를 네네. 다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 계약된 네. 상황까지 새로운 구매자가 산 걸로, 그러니까 승계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승계되는 네. 거죠. 근데 임차 상인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을 해드렸더니 이 건물주가 이번에는 방법을 또 바꾸셨어요. 네네. 월세 계좌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아, 돈 낼 계좌를 네. 안 알려준다. 야, 참 독특하네. 네, 황당하죠. 네. 그러면은 임차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근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요. 네네. 그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면은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 예.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서로의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서 해지를 네.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네네. 이거를 역으로 노리고 계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임차인들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느냐. 네네. 네. 법원에 가서 공탁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아, 네. 공탁소에 가서 변제 공탁을 하신대요. 거기다 월세를 대신 내는 거죠. 아, 주인 계좌는 모르겠으나 나는 내일 의향이 있으니까 법원에 그 돈을 내겠다. 이렇게 하라고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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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사례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유독 더 관심을 갖고 행사하려는 분과 뭐 어떤 여러 가지 지역 상권 추억 뭐 이런 부분들 문화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전 정부가 나서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신데 아니 궁금해요 생활경제연구소 소장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들도 직접 대응하고 계시고 잠깐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떤 곳인가요? 뭐 어렵지 않은 일 하고 있고요. 그 보통 일반 경제연구소가 어떤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다루잖아요. 네네. 네.
저는 진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경제활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아, 네. 보통 방법론을 위주로 연구해요. 가령 어떤 금융상품이 출시되면은요. 네네. 그게 우리들 가게에 어떤 효용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왜 금융상품 네. 같은 것들 출시되면 네. 사람들이 바빠서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잖아요. 예, 사인만 하죠. 그냥 읽지 않고. 네. 네. 저는 그거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요. 네. 그걸 칼럼이나 책 또는 강연으로 일반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개인의 금융생활까지 두루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개선책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끝으로 지금 뭐, 공시책방뿐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건 좀 유산인데 좀 잘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흥출판사의 정현석 대표님께서 만든 문장인데요. 네네. 돈만 하는 도시는 40년 된 헌책방마저 지키지 못하네요. 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40년 된 헌책방의 의미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 수사대. 예, 다양한 경제 이야기들 뉴스들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나의 재산 또 나의 경제적 권리, 금융 권리를 지키는 일일 겁니다. 수요일마다 마련해 드리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경제수사대가 바로 그런 코너죠.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이스피싱 워낙 빨리 진화하고 워낙 영악하게 이 범죄를 저질러서 저희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시기도 노릴 것 같아요. 여름 휴가 때도 이런 얘기 한번 나왔었는데 명절 연휴도 오고 있습니다. 또 요 시기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기승 부리겠죠?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추석 명절 연휴에는 사기범들이 또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명절 준비 등으로 급전이 더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사기범들은 더 부지런하게 범죄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즘에 많은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유형보다는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대출 빙자형이 훨씬 많은데요. 네. 이 대출 빙자형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금융회사 영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금감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보낸다고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안내를 하실 건가요? 예, 말씀대로 이 문자 메시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는데요. 네. 문자 발송은 이미 그저께 9월 18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9일 금요일까지 12일간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고요. 네. 알뜰 통신사의 경우에는 9월분 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피해 예방 정보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예, 폭염이나 폭우 내릴 때 재난 안내 문자 국민 안전 관련해서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금융 안전도 이런 재난 수준으로 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명절 기간 동안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거 보이스피싱 특별히 주의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들 어떤 거 있습니까? 예, 기존에는 사기범들이 은행 ATM을 통해서 현금을 뽑아가는 범행이 많았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심사를 강화하고 인출 지연 제도 등을 도입해서 ATM을 통해서 금전을 빼가는 것을 지연을 시키고 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시키며 금융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지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서 대포통장이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해 나가는 신기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더 요망됩니다. 예, 안심하면 안심한 틈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갈취하는 이 범인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돈이 부족한 시기다라고 하니까 대출 관련 사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유형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발생한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사기범은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에게 특정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사기범은 A씨의 경우 대출이 4,500만 원까지 가능한데 대출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15%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확인한 다음 대출금 4,500만 원과 함께 수수료도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입니다. 네. 이 말을 믿은 A씨는 총 3회에 걸쳐서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했는데요. 네. 물론 이 계좌는 사기범이 지배하고 있는 대포 통장이고요. 네. 사기범은 이 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예, 순서상 이런 식으로 대출해 주는 경우는 없는데도 절박하면은 또 속기도 하고 이런데 다른 사례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또 다른 흔한 피해 사례로 사기범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포 통장으로 상환토록 해서 편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 B씨에게 특정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를 합니다. 네. 사기범은 B씨가 갖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은 다음 대출 기록을 삭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입니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이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고 사기범은 이를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예. 사기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니까 국민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많이 걸려올 텐데 전화 딱 받고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팁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누군가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보증료,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 네. 두 번째, 편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서 신용등급을 상승시켜주겠다고 하는 경우. 네. 세 번째,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 지원 자금으로 대환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하는 경우. 네. 네 번째,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저금리 대출해 줄 테니 수수료 내라. 아닙니다. 거래 시기 일정 올려야 되니까 돈 내라.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 바꿔줄 테니 지정 계좌로 입금. 역시 아니고요. 저금리 받기 위해서 고금리 받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이스피싱 전화를 의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연락처를 일단 확인해놓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탈인 파인 사이트나 네. 1332 상담 전화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그리고 공식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통화한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특히 요즘은 햇살론 등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거론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출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기범들은 전화가 아니라 직접 영업점에 들러서 대출 상담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경찰서 112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피해 구제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죠. 정말 돈이 급한 사람을 노린 이 범죄 피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천천히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성현 선임조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4867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왜 대출로 피해가 생기면은 빌려준 사람 말고 빌린 사람만 다 책임을 져야 되나요? 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얘기죠. 무분별하게 발급하고 또 대출해줬다가 신불자 되고 탕감해주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힘 빠집니다. 6485님 지적도 따끔하고요. 소액 대출이라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라는 6485님 생각도 고맙습니다. 또 9246님 대출 단 10원이라도 빚은 빚입니다. 되도록 안 써야죠.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신용불량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여러 문자들 감사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